와, 진짜 맵겠다. 저 정도는 나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나 못 먹어. 너가 못 먹지, 왜 쿠킹? Don't mush at me. 저번에 내가 너보다 잘 먹었어.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. 야,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어서 어느 정도 매운 거에 단련되어 있단 말이야. 나도 이제 매운 거 잘 먹어. 나 저번에 불닭볶음면도 다 먹었어. 불닭볶음면? 좀 센데? 야야야, 너네 그렇게 싸우지 말고 대결해, 대결. 대결? 대결? 아, 망했다. 매운 걸로 대결을 한다 라고 말한 순간부터 위가 쓰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반장보단 제가 잘 먹었어. 반장이 자꾸 도발도발. 귀여우비키 최강 맵찔이 대결! 과연 누가 가장 맵찔일까요? 매운 단계별로 1단계, 2단계, 3단계 음식이 있습니다. 3단계까지 다 먹으면 맵찔이가 아닌 걸로 인정! 총 2입씩만 먹으면 되는 게임! 나에 대한 오해를 푼다! 맵찔 맵찔 화이팅! Don't mush at me. 매운 음식 고수 얍얍! 자, 두 선수 모두 의기양양 자신감이 넘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대결! 이 정도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잘 먹죠?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3학년은 못 먹을걸? 나 봤는데 먹을 수 있는 친구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데. 오키님들 초3인데 먹을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선수 준비 시작! 로제 당면이야. 두 번째. 두 입씩 먹었어! 둘 다 통과했어! 나 통과야. 나도 통과! 좋습니다! 둘 다 통과! 스텔라? 너 좀 한다. 매운맛 좀 봐라. 사천 짜파게티? 매운 짜파게티?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지. 자, 그렇다면 두 선수 모두 준비되셨죠? 그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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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와우. 조금 매운데? 맛있는데? 맛있지? 반장, 너 괜찮아? 땀 많이 흘린다. 괜찮지? 조금 더워서. 한겨울인데 더워? 지금 1월이야. 영하 15도래.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. 나는 열정이 넘쳐서 지금 더운데? 아, 덥다. 응? 후. 두 번째.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, 두 선수? 힘들긴 한 누가? 나 통과. 네, 좋습니다. 통과! 나도 통과야. 좋습니다. 스텔라도 통과! 굉장합니다. 두 선수 모두 통과했습니다. 스텔라 2단계까지 통과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
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맛있었어요. 앞으로 저는 사촌 짜장만 먹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마지막 대결입니다. 마라탕면. 이거는 호불호가 있지 않나? 그래도 맵찔이에서 벗어나려면 이거 두 입 먹어야 됨. 난 마라탕 처음 먹어봐. 와우, 이거 봐, 국물 봐. 내 인생 첫 마라탕 먹어보겠습니다. 나 이거 먹어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던데. 이게 무슨 맛이지? 특이하다. 우와, 특이한 맛이야. 스텔라 선수 먼저 성공하나요? 나 다 먹음 성공. 이제 우유 마셔도 되지? 되지요. 3단계까지 깨기 대성공. 으아, 너무 뜨겁고 너무 매워. 물, 물, 물. 간장, 물. 남반장? 남반장! 남반장! 야, 반장이는 괜찮대니? 괜찮대. 그러니까 쓸데없이 매운 걸 먹겠다 그래, 응? 먹지도 못하는 애가. 그러니까. 걔 어렸을 때 김치 물에다가 씻어서 줬잖아. 그래도 맵다 그랬던 애인데. 그 정도였어? 남반장이? 그래. 너 기억 안 나니? 아유. 아이, 걔 이제 매운 걸로 허세 부리면 안 되겠네. 참. 죽을 것 같아. 오키님들, 매운 걸로 허세 부리는 거 아닙니다. 최강 맵찔이 대결 실패.